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떵깨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요 이제 엽기 떡볶이 중간 맛이랑요, 이제 이건 동네에서 사왔어요. 튀김 2만원어치 사왔고요. 그리고 순대, 오뎅 있습니다. 네. 주먹밥도 있고 계란찜도 있어요.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오랜만에 떡볶이, 엽기 떡볶이. 맛은 중간이에요, 중간. 네,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중간으로. 중간도 맵던데 나는 약간. 중간도 살짝 맵지 않아요? 아, 떡볶이 너무 먹고 싶었어. 와. 아니, 엽기 떡볶이, 엽기 오뎅이에요. 와, 너무 좋아요. 그냥 엽기 오뎅도 많아요. 와. 진짜 그 너무 좋은데요? 와. 떡볶이가 28,000원이에요. 28,000원이에요. 요즘에는 떡볶이를 시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 포장마차에서 맨날 사 먹다가, 그지, 요즘에 이렇게 시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이튀김. 아이, 고추튀김. 나 자꾸 이렇게 오이튀김이 헷갈리지. 이게 오이튀김도 있냐? 아니, 고추튀김이야. 바삭이야. 그니까 와, 떡이 말랑말랑해요. 사드도 녹네. 정말 맛있어. 튀김이 원래 진리는, 나는 고추튀김 제일 좋아한다. 좋아. 그 안에 있는 고기 다진 거랑 너무 좋아요. 매운 거 겁나 못 먹는다고요, 저? 이제 먹었는데 괜찮죠. 와. 치즈가 안 보이네, 여기가. 비엔나 소시지. 치즈가 안에 있나? 여러분들 어떤 떡볶이 좋아하세요? 튀김은 손이지. 엽기 떡볶이 괜찮던데, 진짜. 아직 착한 맛을 안 먹었는데 착한 맛 매워요? 착한 맛이 안 매워서 착한 맛이지 않을까? 엽기 떡볶이, 엽기 오뎅 합쳐가지고 28,000원치. 아, 그럴걸? 넘길 때 너무 좋아요, 목에. 튀김이 확실히 동네에서 튀긴 거다 보니까 양도 많이 줘요. 2만원어치인데 엄청 많이 주잖아요. 양도 많고, 일단은 되게 많으니까 종류가. 한 개 고맙습니다. 와, 무슨 오뎅. 간장이 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달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해드리겠습니다. 꼭 와요. 와, 형. 와, 나도 한번 먹어. 여기 오뎅이 더 맛있다. 이게 더 맛있냐? 한번 먹어보자. 나 쟤는 떡볶이보다 오뎅을 좋아하고 남동생은 떡볶이를 좋아해요. 원래 주먹밥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여기는 직접 이렇게. 와. 양이 진짜 많이 줬다, 주먹밥. 이게 귀엽게 같아. 맥주알 같아. 맥주알 같아? 하루 두 끼 먹어요. 순대요, 순대. 진짜 이게 순대도 호불호 갈려가지고 찍어 먹는 게, 탄수육도 그렇고 순대 그 두 개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아니야, 탄수육이 심한, 탄수육이에요.
이거는 오대 이제 그 5,000원치 샀어요. 5,000원치 순대랑. 그래서 국물이 좀 적어서 물을 더 넣고 한 번 더 끓였습니다. 어묵튀김이 어묵튀김 안에 게살이 들어가 있어요. 청양고추랑 좀 맵게 희나네. 네, 오늘 떡볶이 먹으니까 빨간색 입었어요. 아, 국물 너무 좋다. 몸이 사르르 녹는. 아침이랑 온도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저녁이랑. 그래가지고 낮에는 그래도 좀 요새 오늘은 좀 걸어 다닐만 하던데요, 오늘은. 계란찜 한 잔 태워주고. 아, 너무 좋아요. 동생, 응? 많이 먹어. 배고팠다면서. 동생이 엽기 떡볶이 가스 몇 개 먹고 있더라고요. 배고팠는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동생이 장두상이라고요? 순대에 소금. 비슷해. 비슷해? 이거 치즈 늘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바삭바삭 하겠네요. 분식을 이제 오랜만에 2주 만에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만 아니야? 한 달 만이네, 분식을. 자주 안 먹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 너 개인 방송할 때 한 번 먹긴 했다. 아, 맞네, 개인 방송할 때. 이제 중간까지는 맛이 썩 맵지 않아. 이게 중간이 매운 건 진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도 있어. 이게 진짜 매운맛이 진짜 최강이면 진짜 맵거든. 이게 야, 기독교도 나 못 먹었어. 썸머에 먹어봤잖아. 물 없이 먹는 거 진짜 매운맛은 진짜 매워요. 근데 엽기 떡볶이랑 조스 떡볶이 뭐가 맵대? 엽기 떡볶이가 제일 매운 걸로 알고. 아니, 나 부산 맷떡이 맵네. 부산에 있는 맷떡이. 맷떡이 얼마나 매워요? 그 신전 떡볶이랑 약간 그 엽기 떡볶이보다 매워요? 제일 매운맛 중에? 맷떡이 그렇게 맵나? 떡볶이랑 같이 합쳐서 먹을게요. 떡볶이가 탱탱해가지고 잘 집어지지도 않네. 떡이 아직 구독자 떡이 아직 부드러워요. 이렇게 딱딱이지 않았어요. 후식은 푸딩 사왔어요. 푸딩 먹어달라고 해가지고 푸딩 생각나서 사왔어요. 푸딩 먹을 때 됐죠? 나 이거 어묵 너무 좋은데? 이거 어때? 찍어가지고. 오징어 좋지? 이런 게 국물 한번 먹어봐. 완전 시원하다. 오늘 불타는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밖에가 완전 핫하던데요? 완전 핫하게 노시던데? 화질이 엄청 좋아요. 계란 먹자. 매울 때는 계란으로 일단 좀 위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아프리카 TV에서는 엽떡이 메인 부위라고 하면 메인 부위라 해야 될까, 이게? 두 개 엽기 오뎅이랑 이렇게 두개 시켰어요. 메인 부위인지 모르죠, 저도.
사장님이 잘하시지 않을까요? 한 2, 4인분 되지 않나? 떡기한테는 1인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맞아. 좀 기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커플들이 이제 끼떡볶이 매장 가서 먹는데 항상 남긴다면서 이게 두 명이서 먹어도 양이 많아.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양이 근데 좀 많은 편이야. 떡 자체가 두껍고. 와. 너무 맛있다. 와, 매운 게 올라와요, 이제. 와, 또 귀엽게 드십니다. 튀김은 이제 동네에서 파는 거요. 동네에서 이제 포차로 파는 거. 금방 해가지고 따갔어요. 딱, 안에 완전 뜨거울 거예요. 떡볶이 소스 싹 묻혀서. 주먹밥이랑 비엔나랑, 와. 제가 원래 매운 거 진짜 못 먹었는데, 요새는 약간 늘었어요. 약간 늘어서 좋긴 해요. 근데 화장실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리 늘어도 늘지가 않아요. 폭발적입니다. 아, 그러지. 꽃이 껐다가. 현재들이 나이 들면 거의 헤어져요, 거의. 자기 각각 돈 벌려고, 이제. 야, 너도 형 버리고 떠날 거 봐. 니네 떠날 순간 나도 진짜. 야, 형 물 뜻이 없다. 매장만 줘봐라. 좀 닦아주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이 입주 되니까 잘 닦아야 되는데. 나도 묻었었네.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데 형, 이거는 좀 그래도 맛있지 않다, 이 튀김은 그래도. 이 어묵튀김인데. 그건 좀 맛없어. 좀 매워요, 이거. 청양고추 있다 보니까. 두 분 평소에 연인으로 사실 때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요. 그래. 현재. 저는 이거 튀김 중에 좀 아쉬운 게 계란튀김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계란튀김을 되게 좋아하는데 계란튀김이 없어가지고.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와, 깜놀이다. 고마워요.
나 리얼선 잘 보고 있어요. 떡이 지금 굳기 시작했네. 엽떡 두 개 시켰어요. 엽기 오뎅인데 엽기 오뎅도 떡이 들어있어요. 아 오뎅만 주지. 응? 응? 떡 동생이 많이 좋아하지? 내 떡을 좋아해 또. 모자 왜 쓰셨어요? 모자를 왜 썼냐면요, 왁스 칠하다가 망해가지고 모자 썼어요. 머리가 망해서 방송 늦으니까 머리도 다시 못 감으니까 왁스 칠하다가 망해가지고 눌러 담았습니다. 네, 아픈 기억이니까 남성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왁스 칠 한번 망하면 머리 감아야 되거든요. 아시죠? 공감하실 겁니다. 망해서 모자 썼어요. 망해서. 네, 되게 슬퍼요. 네. 떡볶이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와, 그럼 되게 갈수록 매워지네. 매울 때는 종성아. 이제 튀김을 먹고 줘야 돼. 매울 네. 때는. 갈수록 매워져요. 튀김이 겉은 되게 바삭하고 이제 안에는 이제 안에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부드럽다 해야 되나? 오늘 후식은 이제 푸딩 사왔어요. 푸딩. 과일 푸딩이랑. 선생님 지금 집에 갔어요. 오늘 편의점 갔었는데 와, 문 앞에서 진짜 담배 피는 남자 두 명이 보이더라고. 나 걔 쳐다보더라고 무섭게. 고등학생이었어?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담배 피고 있어. 나리장 이렇게 고맙습니다. 야, 난 너가 네 얼굴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 아니, 너 좀 막 무섭고 그러냐? 나도 그러지. 응? 아, 순대를 간장에 찍어 먹었어. 이상해, 여러분들. 아니, 무슨 오늘따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는 채팅창이 아주 강한 수준이네. 귀엽습니다, 그냥. 응? 야, 또 중간 맛이에요, 여러분들. 배에나 먹어드려요. 내 집이에요, 집. 아, 단무지 빠졌네. 야, 단무지 새 거지? 어, 새 거. 새 거는 먹는다. 와, 매운 거 싹싹 들어가네. 됐다. 제가 한때는 한 주먹 했어요, 여러분들. 하찮으실 때는, 진짜. 한때는 와, 엽떡 중간 맛이에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
차가 차값이 6억짜리 차를 빌린 차를 타고 어디 갔었어. 6억짜리를? 어. 아, 그 사고 난 거? 어, 차 도로를 그냥 이방해가지고 딱 돌렸는데 뒤에 누가 박아버린 거야. 이제 그 차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나 궁금해서 그래. 그거는 차를, 이제 차를 빌린 사람이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지 이제. 둘이 협상해서 갚아놔야 돼 아무튼. 아니 뒤에서 박는 사람이 죄 없지 않나? 아니 뒤에 박았다며. 그 사람도 잘못이지. 아니 그 차가 도로를 위반했어 그냥. 아 위반해서. 뒤에는 몰랐을 거 아니야. 갑자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차를 빌려서 탄 거라서 안 되지 않나? 약간 빌려서 탄 거는 보험 처리 안 되지 않아요? 남의 거? 남의 거 빌려. 남의 거 남의 거. 아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거 보고. 약간 친구 거를 빌리듯이 그런 거 아니야? 돈 주고 빌린 게 아니라? 여기 계란찜 보면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푸딩처럼 생겼어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갈수록 매워져요 지금. 아, 어, 튀김 좀 먹어야겠다. 튀김. 와. 매워서 힘드네, 좀. 와, 이거 튀김 너무 좋아요. 저는 얼굴에 수술을 안 했어요. 코도 그냥이고, 입도 그대로고요. 근데 제가 성형인데 이 정도 나오겠습니까, 클래스가? 네, 얼굴에만 안 했습니다. 네.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덩키님 일진 출신인가요? 덩키님 닮은 사람한테 맞은 적이 있다고. 저 닮았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어, 만두 맛있다. 만두도. 양이 많네 은근히. 와 진짜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먹기 아쉽게. 튀기는 것도 너무 아름답게 튀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월에 좀 전통 맞았거든요. 근데 이 전통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도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이 얼굴이 더 가능성이 높거든. 40살인데도 내가 40살 이제 나이가 40살 되는데 이 얼굴이야 이제. 너 얼굴이 이제 늙을수록 그대로지.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잘생긴 얼굴이었거든요. 진짜 여자들이 줄 서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군대에서 전역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거야 이제. 내 얼굴이 이제 약간 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때마다 참아야 되나 싶어. 아 근데 진짜 패지야 진짜. 여기 진짜. 저는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어? 아 지금 여러분들 못 믿으신 분들은 지금이 용됐어요. 지금이 못 믿으신 분들은 저 고등학교 때 학교 거기 선생님도 물어보세요. 저 진짜 여자들이 진짜 줄 서 있다니까 진짜. 엽떡 먹고 싶어요. 엽떡이 그거잖아요. 혼자 먹기에는 또 양이 많아서 안 시켜 먹게 되잖아요. 인정? 엽떡을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아서 양이 다 남겨서 버릴까봐. 아 엽떡 혼자 먹어요? 되게 잘 먹네. 엽떡 혼자 먹는 거면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긴 떡볶이가 두께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 양념을 다 쭉 빨아가지고 튀김 해가지고 딱 꼬치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떡꼬치 같다. 크기가 그래 떡꼬치 떡볶이 크기가 약간 떡꼬치 같아요. 가격은 다 합쳐서는 잘 모르겠네요. 뭔 튀김이야? 오징어 튀김이야 이게? 오뎅 튀김 아니야? 오징어 튀김인 것 같아. 아 오징어 튀김이구나. 귀엽게 생겼다. 떡을 밥을 해서 엿떡 못 드신 분들은 그 순한 맛 있어요. 약한 맛. 그거 드시면 돼요. 안 매운 맛. 안 매운 거. 와. 아직도 쫄깃쫄깃해요. 김말이는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있냐? 있어. 오케이. 김말이. 김말이. 떡볶이 뷔페 가기는 좀 아깝죠. 떡볶이는 그냥 시켜 먹으면 되지. 그건 인정. 떡볶이 뷔페나 막 분식 뷔페는 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시켜 먹으면 되는데 이거 싸고. 그런 거보단 차라리 고기 뷔페나 소고기 뷔페나 애슐리나 엄청 많지. 첫눈이 이뻐요 해주신 팬가밖에요. 뷔페는 두 번 뜨면 아까운 것 같아요. 약간 먹을 게 없어지는 것 같아. 두세 번 먹으면은 피부 관리 없어요, 근데. 한 거 맞습니다. 진짜 팬클럽 주십니다, 그럼. 팬클럽 고마워요. 튀김 이만 싸운 거예요, 이거. 아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와 매워요, 매워. 기가 막히게 맵네. 서울이 진짜 뷔페 많다며. 막 100가지 있는데도 있고 엄청 많다는데. 고구마 튀김네. 서울 한번 가보고 싶어요. 뷔페로. 먹는데 식비는 별로 아끼지 않아, 절대. 먹는데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술 먹는데 그런 데는 돈 아끼고, 담배나 그런 거는 돈 아끼고. 먹는 데는 팥빵 사 먹으라고 아빠 돈을 주셨거든요. 배고프다 하면은 그런 걸로 용돈 주셨는데 아빠 나 PC방 가고 싶어 이랬다가 몸둥이 맞았어요. 목도 가지고 또 맞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어릴 때 저희가 어릴 때 거의 아버지가 식비가 많이 들었대요. 저희가 아기 때 너무 잘 먹다 보니까 남달랐대요. 옷이 떡볶이 색깔 같아요. 오늘 맞춘 거죠, 떡볶이랑. 어, 한번 입어? 이거. 아니, 형제들끼리 있으면 먹는 데 도망갈게요, 진짜. 제가 한밤에 막 갈비찜 먹고 싶다니까 도망갈게요. 라면 먹으래, 편의점 가서. 그 배정 도시락 갈비 있다고 그거 먹으래, 그거. 야, 봐봐. 야, 너가 1인분을 먹냐? 응? 동생이 한번 시켜먹어 1인분을 먹겠습니까? 최소 4, 5인분입니다. 네. 그리고 소화가 얼마나 빠르는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요 또 배고프대요. 내가 좀 소화력이 좀 빨려. 근데 내가 여동생한테 아끼진 않거든? 넌 좀 아껴야 돼, 먹는 데는 약간. 아, 근데 나 먹는데 진짜 먹는 데는 진짜 아끼고 싶지가 않아. 지금 배가 차십니까? 어, 나 배 찼어. 지금 안 먹어도 돼, 나는. 나 배 차가지고 안 먹어도 된다니까? 억지로 먹고 있는 거야, 그냥. 죽박 치고 싶네요, 진짜. 방송만 아니었으면. 야, 여기 떡, 여기 주먹밥이 너무 귀엽게 났어요. 오빠 하기 전에 거의 굶죠? 내려서 튀김 먹고 있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네, 진짜로. 먹는 게 아낄 수도 있죠.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 근데. 이 떡볶이 이거도 만드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나중에 진짜 미래 아들한테 떡볶이 아들아, 아빠가 많이 믿어. 집비는 충분히 많이 벌어다 줄게. 이 한마디 해주고 싶다. 쌍둥이로 나왔고 너랑 똑같이 잘 먹는 애로 나왔으면 좋겠어. 많이 먹었으면 난 매번 이렇게 식비를 내주겠지. 나는 나처럼 잘 먹어야지. 티가 176이에요 저는 동생 리얼 사운드 할 때요 그냥 이렇게 봐요. 이렇게 조용히 있어요, 옆에서. 저는 원래 예전에 딸 바보였는데 지금 아들 바보예요. 아들 너무 좋더라고. 어디서 먹었지? 아들 그 삼둥이? 나 삼둥이. 아유, 그 아들 너무 귀엽더라고 그걸. 저는 아들 이름 한 끼 두 끼 삼 끼로 지을 거예요. 한 끼 두 끼 삼 끼? 삼둥이처럼 나오면은. 노잼이라고요? 아, 받아주셔야죠, 우리 시청자 정도분들. 응? 나이가 궁금하신 분 많네. 새로우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24살. 떡, 이름 민주예요. 여자 이름. 와, 고구마 어떻게 이렇게 커요? 전 진짜 튀김집 고구마가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나도 인정. 고구마? 응. 고구마, 아, 이 고구마 좀 조금해, 이거는. 계란 좀 먹을 줄 알아.
네 계란 좀 먹어주세요. 아. 어? 가슴이 아프대. 형 바로 먹었다. 더 먹어야지 이러면은 일단. 저는 26살이고요 A형이고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네. 좋아하는 거는요 먹는 거고요. 별명은요 설명충입니다. 네. 먹는 역할보다 설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별명입니다. 저 컵은 다이소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주먹밥, 튀김, 순대. 순대예요, 순대. 아유, 나 커피 난다. 나. 빨리 쳐줘, 빨리. 아, 힘드나 봐, 요새.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깐, 물티슈가 없어서 타월로 좀 닦아줘야 되겠다. 어? 아, 괜찮아. 내가 닦을게. 아니야. 어? 코가. 이게. 왜 아프나? 아니, 왜? 귀시야, 똑같아. 어? 커피 멋졌다, 이제. 좀 아프나? 주빵 맞을 거 하지 마라. 아, 코에. 어휴. 근데 개똥이랑 은근히 개그 쳐요. 먹을 때 그냥 평소에 방송 안 해도 개똥이랑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냥 거의 먹는 이야기 많이 해요. 개똥이랑 내일 뭐 먹고 싶다, 뭐 디저트 뭐 먹을까 하고, 운동 끝나고도 뭐 먹을까, 운동하기 전에도 뭐 먹을까. 힘내요 오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1700명 들어왔는데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주 산무지구 살아요. 와, 뭔 튀김이 되게 이렇게 뭔가. 크리스마스 계획은요 그냥 모처럼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정장 하나 딱 사서 이제 또 정장 하나 딱 사서 제 친구가 생일이거든요. 남자인데 영화관 가서 영화 봐야죠. 저는 그냥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24년 솔로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혼자 보내려고요. 그냥 형 케빈 틀어주고 갈게. TV에 케빈이 어디 채널 사지 그게? 그걸 돌릴 때마다 있더라. 만두 있다. 방송할 것 같아요. 나 진짜 고양이 키우고 싶다. 고양이. 나도. 너무 그 도도한 게 너무 매력적이야. 고양이가. 밖에서 참치로 유인할까? 그럴까? 그 고양이랑 강아지 성격 전 반대 이러는데 산책도 못 시킨대. 고양이는 집에 놔둬야 된대. 그 밖에 내버리면 안 된대. 그 살이 먹어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먹어도 빠지는 것 같아요. 고양이 보면 편의점에서 뭐 사러 가면 고양이 항상 있거든. 어디에 참치캔 사가지고 하나씩 까주거든요. 약간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같고 약간 뭉클한 느낌이야. 약간 강아지는 잘 안 보이더라. 강아지가 막 떠돌아다니는 강아지 별로 안 보이더라. 원래 강아지는 바로 데려가거든. 근데 고양이는 너무 빨라갖고 도망가잖아. 아 고양이가 덩치 조그마하고 약간 하수구나 그런 데 들어가잖아.
내가 편의점 갔던데 삼치캔 사가지고 하나씩 줘요 그냥. 편의점 갔다 오면서. 어깨 넓어요. 보시네요. 거의 태평양인데. 와, 새우튀김이다. 나봐 흥이야 고양이도. 왜 이렇게 아프리카 수천다고 많이 들어오셨지? 몇 명? 1,000명. 오늘 시청자가 또 많이 주말이어서 그런가? 여러분들 주말에 이렇게 저희랑 나가? 같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다들 술 한잔 하시지. 저희 솔로분들 힘내세요. 저희야 원래 할 게 뭐 할 게 없어서 뭐 켜서 밥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 고맙게 사랑해요. 순대 이번 소금 초장에다 먹고 있어요. 어디 먹어줘요? 알마요? 오뎅을 한번 끓여가지고 크기가 두 배 됐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알바 끝나고 오셨어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제일 매운맛이 아니에요. 중간이신 중간 중간맛. 신전떡볶이 알바하고 와서 보는 거예요. 하필 신전떡볶이입니까? 아유, 저 지금 신전떡볶이 먹었을 것 같아. 약간 좀 살짝 그러는데. 아, 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걸 나 하나. 와, 한 번 더 나와야 돼, 이제 슬슬. 아, 한 번밖에 안 나오네. 아, 이거 스트레스 받네. 재치기로. 여러분, 재치기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왜 자꾸 한 번밖에 안 나와? 두 번 이상 나와야 되거든, 재치기가. 아, 집에 있는 근처가 신전떡볶이에 후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캡사이신 맛이랑. 원래 근데 신전떡볶이 자체가 후추가 좀 맛이 세요. 어 그러지. 와 떡볶이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 여러분들. 쑤져 있어요. 근데 젓가락이 제가 왜 나무 젓가락 쓰냐면요. 원래 나무 젓가락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좋지 않는데 먹을 때 이 집는 게 너무 안 돼서 나무 젓가락 먹어요, 여러분들. 집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잖아요. 약간 이런 것도 살짝. 그래서 나무 젓가락이 젓가락이 좀 어렵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야. 그래도 뭐 잘 안 집어지는 건 똑같네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 어떻게 잡아야지 집어질까? 어제 아빠한테 알려달라야겠어. 젓가락 가는 거. 어제 그 어제 아버지한테 전화 왔거든요. 너 어디서 무슨 방송하냐 해서 유튜브 방송한다니까요. 아프리카 TV에서 그 아이디가 뭐냐 하니까 똥깨라 했거든요. 똥깨? 아니 똥깨요 아빠. 또 전화 오더라고. 아이디 안 나온대 검색이. 똥깨 하니까 똥깨? 이게 그러니까 똥깨랑 똥깨 이게 발음이 이렇게 뭔가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지 시골에는 똥깨라고 안 하잖아요. 똥깨라 하지. 아, 똥깨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제 30분 동안 찾아왔거든요 어제. 똥깨 너무 웃겨요. 바닥이요. 틀이 있는데 뒤에가 깔끔한 게 좋다 해가지고 그 치워버렸어요. 저희가 또 피드백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 그냥 바로 치웠습니다. 댓글이 좀 안 좋으시 지저분한 것 같다 해서 이틀 전에 샀는데 바로 치워버렸어요. 자, 예전에 제 참패했던 게 그거 그 뭐지 그 노래자랑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많은 그 노래자랑 있었는데 거기서 이 짬뽕이 한 2만 했어요. 그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아, 막 기억난다. 거기서 노래 불렀는데 그때 여동생이 이제 두엣꽃을 했어요. 같이 부르는 것을. 그때는 노래가 죽을 놈의 사랑인가. 와, 그때 너무 참패하더라고요. 막 호응이 없었어요. 막 박수도 안 쳐주고 너무 창피하더라 그 순간에. 박자도 막 틀리고 음치 박자 이제 음치도 틀리고. 그때가 그거였어. 이제 마을 해관 잔치라고 어르신 분들만 오시는 데 있어요. 저희 젊은 친구들이 노래 부르는 데가 아니에요. 약간 이제 트로트나 약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젊은 나이 때 약간 상도 준다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야 나가자 이래서 제가 맨 처음에 나갔던 게 이제 겁쟁이 불렀어요. 겁쟁이를 불렀는데 반응이 쎄. 부르지 할머니 기억나냐? 할머니가 할머니들 계신데 진짜 제가 겁쟁이 되더라고요 약간. 할머니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트로트를 불러줘야 되는데 발라드 부르니까. 그때 우리가 중학생이었잖아. 제가 중2인가? 중1이었는데 그때 버즈가 한창 유행이었잖아. 아시죠? 겁쟁이 불렀더니 제가 진짜로 겁쟁이 되는다. 아무튼 나 되더라고요 약간.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쪽팔려요. 사진이 있는데 난 고추튀김이야. 그거 떡볶이 국물 딱 묻혀서 지금 부르면 노래 네 박자 부죠. 네 박자 속에 오~ 사랑도 있고. 아 죄송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주체할 수 없는 흥. 응? 맞아. 지금 할머니들 계신다면 그런 노래 불렀겠지. 저 푸른 초원에 따다다다다다다. 너 진짜 노래 부르지 마라. 어? 신의 너한테는 먹는 걸 줬지 노래는 주지 않았어.
나는 튀김 맛있도 바다가 나 여기 진짜 돈내 튀김을 설거지는 진짜 단단해요. 설거지는 정말 있어요. 밥은 모르겠어요. 비벼 먹을지 안 비벼 먹을지.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주먹밥 먹어서. 맛없는 거 형한테 주네. 제가 진짜 여러분들 형을 얼마 챙기는데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막 한삼 떡깨는 먹는데 욕심 쩐다. 막 이렇게 개똥이한테 먹을 거 안 주려 하는데 제가 개똥이 형 진짜 얼마 잘 챙겨주는데 여러분들. 맞지? 제가 진짜 개똥이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라면 끓여 먹자고 해서 개똥이랑 이렇게 어? 같이 먹었고 진짜 제가 저한테 그만 좀 먹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저한테 이제 그만 좀 먹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생만 맛있게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먹는 거 좀 외로움이 많이 타가지고 누굴 깨워요 봐. 여동생이나 동생 있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자고 같이 먹자고. 저는 요리를 제일 자신 있는 게 이제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같은 거. 요리를 똥개 새끼 때 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할 수는 있어요. 한식 같은 건 되게 좀 할 줄 알아요. 많이 간 볼 줄도 알고. 양념도 한식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양념은 진짜 거기서 거긴데 이제 거기서 약간 단맛을 어떤 걸 건강하게 내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설탕 말고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배를 깎아서 넣는다든가 매실액을 넣는다든가. 여러분들 이게 오징어 튀김인가요? 그 뭐 같아요? 오징어 튀김일까요? 고추 튀김일까요? 이게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나 고추 튀김이 아니겠네. 오징어 튀김이겠다. 근데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게 크기가. 고추 튀김? 오징어 튀김? 헷갈리죠 여러분들. 봤을 때 진짜 저도 몰라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 맞추는 사람들 진짜 뛰어나신 분들. 아, 오징어네. 누가 고추튀김을 하셨습니까? 오징어예요, 오징어. 오징어. 뭐야, 이거는? 만두인가? 내가 샀는데도 내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 오징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오징어네. 오징어 좀 많네. 그거 없었는가? 다른 튀김? 없었어. 그게 많지 않았어. 아, 모자 잘 어울려요? 저 머리 길이가 몇인가? 나 54. 54? 응. 이렇게 작아? 길이가 넓어서 이제 둘레로는 작아. 나 59인데? 너 원래 좀 대주잖아. 형은 원래 전투면 54 썼다. 짱구나, 은근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떡볶이 시켜드세요 여러분들. 떡볶이 말고도 맛난 거 많이 드시고. 밥은 못 먹을 것 같아 오늘 주먹. 오늘 주먹밥 같이 먹어가지고. 근데 매운 게 조금 전에 매운데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저녁이죠. 오늘 후식은 푸딩 샀어. 푸딩 푸푸푸푸푸 푸딩. 아까 진짜 커피 아니었어. 커피 진짜 믿으신 분도 있어? 어 무슨 커피예요. 저는 진짜 공부할 때도 커피 안 흘려봤는데 동생이랑. 네. 심지어 컴퓨터도 24시간 내도 안 터졌다. 와. 아니야, 아니야. 어? 나 먹어? 응. 나 싸졌는데? 아, 그래? 응, 괜찮다, 형아. 형, 배불러. 와우. 어이구. 너무 커요. 대통님 격하게 거절하셔. 동생이 싸주는 거는요 제가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감당이 안 돼요. 나 저는 여기까지 먹을 거예요. 배가 이제 완전 왕배네요. 왕배. 신유럽배 뭐야? 아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위가 작다고요? 제가 위 작은 편은 아닌데? 아유 맛있지? 제가 아마 예전 라면 7개보다 지금 더 잘 먹을 거예요. 떡이 좀 깎아졌어요 이제. 떡이 시간 지나니까 좀 딱딱해졌네요. 딱딱해. 네, 여러분들 제가 라면 최대 7개까지 먹었어요. 근데 그게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인데 아마 지금 더 잘 먹을 거예요. 물론 동생은 이길 순 없지만 이 개떡이도 전보라면도 성공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잘 못 먹어가지고 어?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욕도 덜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잘 못 먹어서 육 많이 먹었는데. 맞아 맞아. 지금은 그래도 동생까지는 동생처럼은 못 먹지만. 양념 소스에 밥까지는 좀 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스를 빼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야이 먹방 또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또 이번에 또 다시 전보라면 하면 이번 밥까지 도전해 봅니까 이 캣돈이도. 야, 수수수. 딱딱하니까 수수 되게 오래 식게 돼. 그거 뒷부분 같아요. 지금 콤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오늘 마지막이다. 소스는 좀 해가지고 물 좀 하나 더 가져올게요. 두세 차이나 두세 차이. 어딘 국물이랑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넙지 떠붙지 가게가 14,000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세요? 예, 14,000도 돼요. 너 못생겼다고요? 못생긴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도대체? 이 정도면 잘생긴 거죠 여러분들. 천천히 먹고 있는 거야 예전보다는? 예전 진짜 급하게 먹었지. 예전 좀 급하게 먹었는데. 운동은 저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좀 딱딱해져가지고. 딱딱히 먹어. 딱딱하니까. 저 위 왜 이렇게 늘었냐고요? 위도 늘죠. 먹다 보면은. 네, 여기까지 먹을게요. 녹화 끝.